강성사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연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시의 운영의 이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435 감소로 인해 전년도 예산 대비 385 축소 부모하는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지출 구조를 삭감했습니다. 특히 삭감액의 오는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발령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2024년 제2회 긴급 추가 정정 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해 꼼꼼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남시와 경정 예산 편성 계획을 알렸습니다. 해당 부문에는 편성 대상 사업 또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겨울이 지나기 전 지급되어야 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개발 재정 목적에 부합합니다. 반면 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도 전체 삭감 의사호흡 공원 음악부서는 LH에서 45번을 들여 설치해뒀습니다. 가동한 지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음악부서입니다. 2023년 9월 건설가에서 실시한 부서를 유지 보수하며 계속 사용하는 것이 또한 근거 없는 음악분수 교체 사업을 몇 개월 만에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존 음악분수 유지 보수하는데 2023년에는 약 8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2024년도에도 9,700만 원으로 편성되며 매년 약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80억을 앞두고 마이너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덜는데 시가 앞장서도 모자랄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